못하게 되었구나. 아,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? 기껏해야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남의 눈치나 보며 살아가야 되다니. 오죽하면 옛날 속담에 겉보리 세말만 있으면 처가 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
내가 큰 돈이 어디 있는가? 이렇게 쓰면 약 해주지. 갑시다. 내가 가서 약금 가져갔잖는가? 갑시다. 아, 꼭 현금이라 하시겠어? 땅문화 하시면서 챙겨주셔. 여보시오.
나이도 안 맞네. 가오지? 아니 너에서? 죄송합니다. 제가 저 얘기했는데. 네. 할머니 여기서 밤새 우술 작정이십니까?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제가 너무 난처합니다.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. 불쌍한 것이 짊어지고 가야 할 오진 인생이 아직도 남아있다. 그거 다 이 늙은 년 어깨에 지워주십시오. 저로 우리 옥자 잘 부탁합니다.
보러 죽지 당연히. 참 다짐하면 그러고 있는데 불쌍하기도 하지 이게 없는 사람에 자식만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. 지혜는 이게 좋은데 아니야. 아, 자식 있으면 이렇게 됐겠어. 무자식에서 삼각자는 그게 말이야. 그 말 좀 다시 있어요. 먹고 살기도 있는데 자식이 떠나봐야 뭐하나 말이야. 어떻게 하나 말이야. 이렇게 자식 있으면 이렇게 돌봐주면 그렇게 안 나와주지. 그러니까 나 친구야 싶어. 저런 말입니다. 저런
어찌하는 말입니까, 어머니? 어머니! 안녕하십니까? 안녕들 하셨습니까?